자, 로고 부등식 풀입니다.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 똑같은 겁니다. 부등식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지수 부등식하고도 마찬가지인 게 얘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를 중요하게 본다. 왜? 부동호 방향이 바뀌거든. 증가함수면 진수의 부동호 방향과 전체 로그의 부동호 방향이 일치해요. 근데 이게 증가함수라는 거죠. 이게 감소란 말이죠. 증가함수는 로그의 부동호 방향과 진수끼리의 부동호 방향이 일치하다고. 근데 로그함수에서 감소함수가 돼버리면 로그는 부동호 방향이 이거지만 진수끼리의 부동호 방향은 반대로 나오잖아. 맞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방정식보다 부등식에서 실수가 많이 생겨요, 애들이. 초반에. 자, 내용은 다 똑같아요.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 갖게 했죠? 반복되는 경우, 지수에 오고 있는 경우. 반복은 다 똑같아요. 아까 풀었는 거 다 똑같은데, 부등호기 때문에, 아, 밑이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그러니까 1보다 큰지 0하고 1 사이수인지가 중요하다. 됐나요? 대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거 보세요. 얘랑 얘랑 갖게 해주려면요. 첫 번째. 로고의 성질 중에서 애들이 제일 잘 안 써먹는 건데, 자, 밑을 두 배 한다고 진수에 두 배 하면 망하는 거죠. 근데 밑을 제곱했을 때 진수도 제곱해주면 같은 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3이고 얘가 9면 굳이 이걸 빼내가지고 2분의 1로 앞에 나가가 뭐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얘 제곱해주면 9죠. 맞지? 그럼 얘도 제곱해주라고. 그러니까 1번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밑을 9로 하고 x-1을 제곱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지금. 됐나요? 그러면 지금 9라는 놈이 증가함수잖아. 맞니? 증가함수니까 쌤 요 위에 있는 진수도요. 이 부등호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x제곱-2x-1이 3-x보다 큽니다. 따라서 x제곱-x-4가 0보다 큽니다가 되죠. 시작부터 장난질이네. 맞죠? 정리하기 귀찮게. 자, 근데 잘 봐. 얘를 보니까 이거 판별식 써보면요. 그래프가 붕 떠있죠? 맞나요? 네. 판별식 써봐. 판별식 쓰면 어떻게 돼? 1... 어? 아닌데? 아니죠, 아니죠. 이거 인수분해 해야 되죠. 맞죠? 네. 내가 뭘 잘못 풀었나? 네. 아, 이거 플러스 1이... 맞죠? 미안합니다. 이거 마이너스 2가? 네.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가? 이게 0보다 작다, 크다. 그럼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2보다 커야 되지. 맞지? 답은 이건데, 자, 여기에서 우리 조건 아직 안 찾은 거 하나 있죠? 뭐? 로그는 항상 진수 조건. 여기 진수 조건을 만족하려 그러면 x는 무조건 뭐보다 커야 돼요? 0. 1보다 커야 되죠? 1. 이 식에서 만약. 맞나? 여기 진수 조건이 x-1이 0보다 커야 되고 3-x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정리하면 x는 1보다 커야 되고 x는 3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는 가정 하에서 답이 나와야 돼. 이해되겠니? 로그가 그래서 지수 파트보다 애들이 실수가 많아요. 진수 조건 안 찾거나 증가 감소 안 찾아서. 알겠죠? 자, 일단 x가 1하고 3 사이인데 1하고 3 사이. 이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답 찾는 거죠.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하나는 2보다 크다가 돼버리기 때문에 문제에서 공통으로 성립하는 답은 이것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 이거의 답은 어떻게 된다? x는 2보다 크되 3보다 작다. 이해되나요? 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문제 보면 밑을 6분의 1로 가지는 로그 x가 지금 반복 형태로 나오죠. 밑을 6분의... 자, 이거 보자. 얘 밑을 6분의 1로 만들면 얼마 돼요? 6 되나요? 마이너스 1 말이야. 6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6분의 1이 맞나요? 자, 그러면 얘들 둘이 정리합니다. 더하기 나면 진수끼리 뭐 할 수 있어요? 곱하기입니다. 곱하면 얼마 돼요? x. x 플러스 5가 되나? 얘는 6 되나? 자, 이거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야? 감소. 감소함수니까 얘의 부등호 방향과 반대야 되죠. 자, 이거 갖다 풀면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이 0보다 커야 되고요. 얘 풀면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뭐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x는 1보다 커야 돼요. 맞나요? 단, 얘 진수 조건이 필요하겠죠.
얘 진수 조건은 일단 첫 번째 x가 0보다 커야 돼요. 맞나? 두 번째 식은 x 플러스 5가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이거 두 개 공통으로 만져가는 거는 x는 마이너스 5보다도 커야 되고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는 양수만 됩니다. 그럼 이 가정 하에서 x가 0보다 크다는 가정 하에서 마이너스 6보다 작고 뭐 1보다 크다라고 되기 때문에 공통 부분은 1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x는 1보다 크다. 부등식이 답 찾는 것도 귀찮고요. 실수도 많기 때문에 조금 중요하게 봐야 돼요. 3번 봅니다. 얘는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x가 아니고 얘 또 진수자리가 또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나오네. 맞죠? 자, 이거 바로 바꿉니다. 얘는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2가 되겠죠. 1이니까. 잘 봐. 천천히 할게요. 이거는 내용 어려운 거 아니고 요 문제는 쉬워요. 그러면 얘 지금 증가함수지. 맞죠? 그럼 여기는 얘도 진수고 얘도 진수거든. 그럼 진수끼리의 크기 비교도 당연히 부등호 방향이 일치합니다. 그러면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x가 뭐보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버리잖아. 맞지? 맞나요? 이해됩니까? 근데 2도 똑같이 또 로그로 만들 수 있죠. 얘는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4로 만들 수 있잖아. 그럼 다시 x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 왜냐하면 얘가 지금 진수가 저 밑이 또 2니까. 맞죠? 쌤, 2, 둘 다 2 맞죠? 어, 씨. 3이. 아, 나, 씨. 맞아요, 3이. 요거 3이가? 네. 그럼 이거 3이가? 맞아요? 네. 그럼 이거 9됩니까? 3의 제곱이니까? 그럼 이거 9되겠네요. 이해됩니까? 뭐 내용은 요렇게 되겠다. 차근차근 보면 되는 거죠, 내용 자체는. 계속 똑같은 거야. 5번에도 봐봐. 반복이죠? 반복 나오면 뭐 해야 돼요? 반복 나오면 뭐 해야지? 치환해야지. 치환합시다. 자, 치환해볼게요. 로그 x, 상인 로그죠? 로그 x를 뭐라 하자? t라 하자. 그럼 이 식은 이렇게 바뀌어요.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5. 맞나요? 이해됐어요, 지금? 4t네. 앞에 2가 있으니까요. 2 내려가면 4t 되죠. 자,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5, t 마이너스 1이죠. 이거 0보다 작거나 같나? 맞아요. 그럼 t는 뭐보다?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죠? 따라왔나요? 네. t가 지금 뭔데요? 로그 x라며. 로그 x가 1보다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5보다 이래 됐죠. 근데 지금 로그 x는 상형 로그거든요. 맞지? 그럼 x의 크기 비교는 당연히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부등호 방향이 일치할 거고 밑이 10이기 때문에 얘는 10 돼야 되고 얘는 10에 마이너스 5제곱 돼야 돼요. 맞나요? 이해돼요? 자, 근데 진수 조건이 뭐였어요? 진수 조건. 이 식에서 진수 조건이 뭔데요? 쌤 왜 계산 실수를 안하? 근데 왜 얘기를 안해줍니까? 쌤이 실수한 건 맞는데 야 이거 가장자리인데 왜 내 사이값 저거 나와 말도 안했어? 맞죠? 네. 지금 무슨 말 이해했나? 쌤 지금 잘못 적었거든요? 자 미안 이거 지금 다시 정리할게요. 얘는 t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t가 뭐보다? 1보다 크거나 같죠? 맞나? 얘 정리하면 로그 x가 뭐보다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또는 로그 x가 뭐보다 1보다 크거나 같죠? 맞지? 그럼 얘는 x만 비교하면 얼마 돼야 돼요? 10에 마이너스 5승 제곱, 5제곱보다는 뭐하다? 작거나 같고 x는 뭐보다? 1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버리죠? 이해됩니까 지금? 밑이 10이니까 얘는 증가함수야. 부등호 방향이 일치하다고.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모양 나왔으니까 똑같이 가면 되고 답은 이렇게 적으면 틀립니다. 어디서 틀렸냐면 봐봐. 진수 조건 안 잡았잖아. 진수는요. 지금 x가 이게 지금 뭐야? 10만 분의 1이죠. 10만 분의 1보다 작다가 끝으로 가면 안 돼요. 진수가 x이기 때문에 x는 0보다 커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 이런 게 하나 더 적혀야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요거는 지금 어디서 나온 거야?
진수 조건으로 나온 겁니다. 알겠어요? 2번 봅니다. 똑같이 갈게요. 쪼갭시다, 이거. 미술 2분의 1로 하는 로그 8 더하기 미술 2분의 1로 가지는 로그 x 얘랑 곱하래요. 미술 2분의 1로 가지는 로그 4 더하기 미술 2분의 1로 가지는 로그 x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맞나요? 반복의 형태가 많으니까 뭐 하겠다 나는? 치환하겠다. 자 일단 치환하기 전에 얘 모양 보자. 2분의 1에 몇 제곱해야 8로 합니까? 마이너스 3제곱이죠? 네. 맞나요? 네. 그럼 얘는 내가 이걸 t라 할게요. 이제 t라 하면 얘는 t-3입니까? 맞나? 얘는 지금 t라 하면 얘는 지금 뭐냐? 마이너스 2잖아. t-2가 되죠? 얘가 지금 뭐보다 작다? 2보다 작다거든요. 정리 계속하면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이 2보다 작다고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가 돼버리고 얘는 t-4, t-1 인수분해 그냥 쌤 빨리 넘어갑니다. 그러면 4의 값이니까 t값이 얼마? 1하고 4 사이다 이 말이죠. 맞아요? 그럼 t가 지금 뭐니까 미술 2분의 1로 가지는 로그 x고 얘가 1하고 4 사이니까 진수 x는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왜? 감소함수거든. 2분의 1에 4제곱하면 얼마 돼요? 16분의 1이 되죠. 맞나? 2분의 1에 1제곱 해봤자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1 되죠? 되겠나요? 그래서 답은 2분의 1보다는 작고 16분의 1보다는 큽니다 라고도 가야 된다고. 되겠어요? 그 다음 자 지수에 로그가 있어요. 아까 우리 지수 그 로그 방정식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지수에 로그 있으면 어떻게 풀었죠? 지수에 로그 있으면 어떻게 풀었어요? 로그 깔았죠. 그것도 뭘로 깔아주라? 여기에 나와있는 로그의 모양으로. 그럼 밑이 지금 10인 걸로 깔아줘야 돼요. 그럼 내가 상의 로그를 깔아버렸다고. 그럼 여기는 x에 또 로그 x 됐나요? 그럼 얘는 로그에 1000x제곱 이거 다 뜯어냅니다. 자 얘는 앞으로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로그 x 곱하기 로그 x가 자 얘는 뜯어낼게요. 얘는 10의 3제곱이잖아. 맞나? 얘는 로그 1000 더하기 로그 x제곱이라고요. 맞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식 정리할게요. 로그 x를 t라고 한다면 식은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얘 t이고 얘도 t니까 곱하면 t제곱. t제곱이 되고요. 자 이 양 말합니다. 얘는 2 내려가면 2t가 되죠. 맞지? 이거 앞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t 되죠. 그 다음에 얘 지금 얼마야? 10의 3제곱이니까 3이잖아. 넘어가면 마이너스 3 되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 인수분해하면 똑같이 t-3, t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됐나? 그럼 t의 값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다. 이렇게 되겠네. 맞지? 내가 지금 t를 로그 x로 잡아놨으니까 얘는 얼마? 3하고 마이너스 1 사이고 그럼 x의 값은 끝났네요.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방향 똑같이. 얘가 10이니까 10의 3제곱하면 얼마 돼요? 1000. 10의 마이너스 1제곱하면 1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진수 조건 왜 안 썼어요? 진수가 x가 0보다 크다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밖에 없어요. 돼요? 되겠어요? 그 다음 봅니다. 33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실근을 갖지 않는데요. 실근 갖지 않을 2차 방식에서 실근 갖지 않을 조건이 뭐야?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죠.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판별식을 바로 써버립니다. 판별식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미술 2로 가지는 로그 a 빼기 1이죠. 맞나? 이거를 뭐하고? 제곱 마이너스 8에 미술 2로 가지는 로그 a-1이죠. 맞나? 이해돼요? 이제 뭘로 가자? 미술 이거 다 풀까? 치환하고 푸는 게 맞겠죠? 요거 뭐 하면 돼요? t라 할까요? 이거 다른 겁니다. 혹시나 해서 헷갈릴까봐. 이거랑
이건 다른 거죠. 얘는 이게 지금 진수에 있는 거고 얘는 진수가 여기 있는 거고 이거에서 1 뺀 거예요 그냥. 맞죠? 자 그러면 미슬 2로 가지는 로그 A를 쌤이 뭐라 한다면 T라고 한다면 요 식은 자 T-1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나와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가 맞나요? 얘 T-1이니까 뭐 하면 돼요? 마이너스 8T 플러스 8 되네. 그냥 인수분해 바로 됐는데 쌤이. 자 그냥 정리할게요.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9가 되고요. 얘 정리하면 T-9, T-1입니다. 근데 이놈이 지금 0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판별식이. 맞죠? 그럼 T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요? 1하고 9 사이죠. 맞나? T가 지금 뭔데? 미슬 2로 가지는 로그 A고 어차피 증가함수니까 A는요 2의 9제곱하고 2의 1제곱이겠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끝났네요. A는 2의 1제곱은 2고요 2의 9제곱은 얼마야? 512. 이거 외워놔야 되죠. 2의 10제곱이 1024니까 2로 나누면 됩니다. 되겠죠? 자 337번. 자 마지막이죠 이거. 쌤이 시간 조금 더 잡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만 끝냅시다. 어떤 게임기의 가격은 매월 전월보다 P%씩 떨어진대요. 됐나요? P% 떨어지면 내가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가격 A라면 원래 가격에서 어떻게 돼야 돼? 100분의 100-P가 됐겠죠. P% 떨어졌으니까. 퍼센트는 100분율이니까 분모 100 깔리는 건 알 거고. 맞죠? 100분의 100이 1이잖아. 원상태잖아. 맞죠? P% 떨어졌으니까 100분의 100-P가 될 거라고. 자, 근데 현재 이 가격이 A1인데, 맞지? 이 가격이 10개월 후에 2분의 1A 이하가 된대요. 그러면 잘 봐. 지금, 첫 번째 이런 걸 몇 번 곱한다는 말이야. 10개월이면 1개월 지나면 이거 한번 곱하면 되죠. 2개월 지나면 똑같은 거 이걸 또 한번 여기 또 곱하면 되죠. 이렇게 곱하면 되죠. 3개월 지나면 또 곱하면 되죠. 그럼 10개월 지나면 10번 곱한 거예요. 10번 곱했더니 뭐가 됐다? 2분의 1a 이하가 됐다 이거죠. 양변의 aa 날라가고요 얘만 정리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로그 값을 이용해서 풀라는 거죠. 그래서 아 지수에 있는 거 이거 내리고 싶다. 왜? 우리 숫자 계산할 때 힘들잖아. 어떤 수의 10제곱이 2분의 1 된다 하는 거 찾기 힘든다. 맞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내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뭐 쓰는 거야? 로그 쓰는 거죠. 자 로그 깔아버릴게요. 그럼 여기에 로그 깔았다. 여기도 로그 깔았다. 맞지? 그럼 10 나갑니까 앞으로? 그러면 10하고 얼마 들어가요? 로그 100분의 100-P입니까? 맞나요? 얘는 로그 2분의 1이죠. 자, 뜯을 거 다 뜯어버리고 빼낼 거 다 빼버립니다. 잘 봐. 얘는 10에 로그 100-P 빼기 로그 100이죠. 맞나요? 나누기는 빼기로. 얘는 로그 얼마예요? 2의 마이너스 1승입니까? 맞나요? 2의 마이너스 1승 맞죠, 이거? 그럼 마이너스 로그 2 해도 되나? 됐죠? 이제 문제 4라는 대로 가보자. 얘가 이게 얼만데요? 이게 얼만데? 금방 계산하면 끝난다. 이거 얼만데요? 지금 로그 2 나왔어. 0.3이가. 그럼 이거 마이너스 0.3이지? 마이너스 0.3이죠? 근데 여기 10이 곱해져 있죠? 그럼 양변이 10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러면 로그 100-P 빼기 로그 100은 또 얼마야 이거? 이게 2죠? 네. 맞나? 자 내가 이거 0.3이었는데 10으로 나눠보니까 0.03 돼버립니다. 그럼 마이너스 0.03 되나? 맞아요? 그럼 다시 로그 100-P라는 거는 얘 이왕하면 얼마 돼요? 플러스 2 되니까 1.97 되죠? 맞아요? 맞지? 원래 이거 못 구해. 근데 문제에서 1.97 줬다고. 1.97이 뭐냐? 라고 하니까 문제에서 얘가 로그 93.3하고 똑같대. 그러면 요 놈이 요 놈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아 얘들 진수는 같고요. 둘 다 증가함수니까 진수만 비교한다면 100-P라는 게 93.3
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돼버리고 P 이항하면 요거 넘어가면 얼마 돼요? 100 빼기 93.3은 P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버리겠죠? 마이너스 P였으니까 맞나요? P는 얼마 돼요 이거? 6.7 나옵니까? 맞아요? 이 말은 지금 뭔 말이야? P% 떨어지는데 10개월 만에 반틈 됐다. 그러면 몇 퍼센트 떨어지면? 6.7%씩 떨어지기 시작하면 맞지? 10개월 뒤 1년도 안 돼가지고 가격이 반값 돼버린다는 거죠. 이해되겠어요?